여러분, 지난 2년 동안 견딜만 하셨습니까? 먹고 살만 하십니까? 더 이상 참기 어렵지 않습니까, 여러분? 경제는 폭망했고 민생은 파탄에 한반도 평화는 위기를 맞았습니다. 세계에 자랑하던 모범적인 민주국가의 위상도 이제 독재화의 길로 가고 있다는 국제적 평가로 국제적 망신살이 시작됐습니다. 우리가 권력을 맡겼을 때 우리 국민들의 삶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 힘을 써달라고 했는데 윤석열 정권은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것처럼 이 나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우리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. 이제 책임을 물어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이 나서 주셔야 합니다.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고 정치인들이 가진 모든 권력은 여러분이 맡긴 것입니다.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는 이 잘못된 정권에 이제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. 바로 여러분, 국민이 나설 때입니다. 이번 4월 10일은 심판의 날이자 바로 우리 국민들이 승리하는 날이다. 맞습니까, 여러분? 그 승리의 길에 전현희 후보, 박성준 후보가 함께할 것입니다. 검증된 일꾼,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우리 민주당의 대표선수 이 두 분을 여러분의 승리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. 여러분, 국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. 우리 국민들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전현희 후보가 그간의 능력을 여러분께 보여주셨고 이제 성동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. 더 나은 세상 살고 싶지 않습니까? 더 행복한 세상 우리 후손들에게,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까? 더 안전하고 더 평화로운 나라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? 바로 여러분께서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 이제 직접 나서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바로 여러분임을, 여러분의 주권의지에 반하는 권력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4월 10일에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임종석 실장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데 모두가 힘을 합칠 것입니다. 함께 반드시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하고 4월 10일에 승리하는 우리 국민들의 승리를 이끄는 심판의 날을 맞이하겠습니다. 여러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